예, 앞서 만나보신 것처럼 보궐선거 참패에도 오늘 친문의 영향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보궐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큰 비수만 꾸려준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한테 투표를 해라. 유세 기간 동안에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봤는데요. 최 교수님. 예. 이번 보궐선거 참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민주당으로서 봤더니 선거 결과를 보고요.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모든 걸 휩쓸었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 자체를 바꾸지 못했던 결과가 선거의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거죠. 근데 함께 생각하는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좋아서나 정책 공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잘못 때문에 반사익을 얻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결과잖아요. 이 조사를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럼 국민의힘도 깊이 반성하고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당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승리에 도취해서도 안 되고 또 이번에 실패를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를 노력해야 되고요. 국민의힘은 이건 이긴 선거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민심을 확인하는 그런 선거였다. 양측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한번 좀 더 깊숙이 볼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심판이 18. 그런데 이게 331을 더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 정당 활동을 잘해서가 단 7%라는 건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좀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오만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당 지도부 재편이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변화하고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좋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모든 선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지티브하게 이 당이 좋아서 이 후보가 좋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저 당이나 저 후보가 너무 싫어서 사실 차악으로 뽑는 경우도 많아요. 차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탄핵 정국 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 문재인 후보가 좋아서 정당 활동을 잘해서 뽑았던 사람보다 박근혜 정부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로 나왔던 측면이 많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저게 국민의힘한테 더욱더 변화라는 채찍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의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도저히 이 야당한테는 표를 못 주겠다 그러면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보다 이번 그 보선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압도적 표차 이겼던 것은 정권 심판론 플러스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여지가 그럼 정권 심판의 민심을 받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서 조금은 좀 성장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약간의 우호적인 평가도 좀 내려주고 싶습니다. 우호적인 평가도 저도 추진이 이해하는데 그래도 7%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서. 예. 예. 더 노력을 해야죠.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 말고 다음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30%. 이게 계속 보도가 될 때마다 집권 4년 차기라도 역대 최저치를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어서 오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아마 국민의힘 저 백보드에다가 항상 좀 이렇게 그 끊어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뒤에 현수막. 네, 현수막 걸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저거 보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한국 갤럽 조사에 보면 30%가 나오는데요. 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31%가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30%입니다. 항상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거 때마다 문재인 캠페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4.15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그 선거운동은 사실은 대통령 이름 팔아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청와대가
점점 이제 청와대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바로 이제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가 보통 정치학자들이 이 레임덕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징표가 있습니다.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떨어질 때를 레임덕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도가 당 지지도와 낮게 나타나는 조사거든요. 물론 1%포인트 차이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이제 시간은 점점 청와대의 시간은 이제 끝나간다라는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은 당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그럼 청와대가 앞으로 남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즉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이때 되면 예전 정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나를 밟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청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도 내년 대선 구도에 저는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 관계, 대통령 지지율과 어떻게 될지. 하여튼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이 얘기만 하고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작가 조정래 씨는 진보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썼던 일부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에 관련해서 뭐 이것 얘기도 하고 윤석열 사태 부동산 정책 등 전면적 국민 불신 불렀다. 2년 이내 적폐 청산을 끝냈어야 된다. 꽤 현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래서 한국 현대사 이제 연작이라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현대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 민주당의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 다른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의미에서 아주 상징적인 존재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인데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박원순 전 시장은 자신의 변호인이기도 했고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서로 이렇게 포옹도 할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라고 전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이제는 활동도 좀 줄이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쓴소리를 나서서 할 정도로 애정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그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친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게 역할을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변화할 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사태나 부동산 정책 등이 전면적 국민 불신을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적폐청산도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애정이 있으니까 또 변화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그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희 씨가 친문의 문자폭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진보 성향을 알려줬던 작가 조정래 씨도 오늘 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